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도보 통학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도보 통학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도보 통학을 한다는 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갔을 때 등교하고 하교하고 하면 하루에 두번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거리가 뭐 5분, 10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동행을 함께 하건 안 하건 저는 상관없이 도보 통학은 불가능하다.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5번 학교를 갈때 등교하고 하교하고 두 번, 그러면 5 곱하기 10번이죠. 그러면 한 달에 4주 정도 학교 간다. 물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쉬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한 달에 4주 간다. 그러면 10번씩 일주일에 10번씩 40번을 여러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5분 거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분 거리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첫 번째, 날씨. 날씨가 정말 일단 기본적으로 덥고요. 그러면 땀이 무척나죠. 예. 땀이 무척납니다. 뭐 저학년은 가방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고학년은 가방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단지 가방 무게 때문에 5분간 도보를 못한다? 그게 아니죠. 말레이시아는 참고로 인도가 정말 엉망입니다. 정말 그 동네 토박이거나 그 동네 완전 로컬, 찐 로컬이 아닌다면 인도를 잘 찾지 못하는, 아마 외국인일 경우에 인도를 잘못 찾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인도가 잘돼 있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걷는 길이 그만큼 잘돼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것만 그러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제가 겪은 일로, 그냥 그 하수도 구멍 같은 데가 통으로 열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잘못 가다가는 여러분 그냥 빠져버립니다. 아이들은 뭐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빠져버립니다. 물론 그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KL 기준으로도, 쿠알라룸푸르 기준으로도 인도 정말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 체계가 정말 한국과 다릅니다. 이게 사람 우선인지, 차 우선인지, 신호등을 만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즉, 길이 또 이상합니다. 적어도 한국 사람 기준으로 이 길들이 정말로 좀 이상합니다. 그냥 육교를 건너야 되는 상황들도 굉장히 흔하고요. 신호등만 있다면 그냥 길을 건너면 되는데 그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우회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또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덥기만 하냐? 아닙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 그냥 한국에서 생각하는 뭐 소나기의 비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은 하긴 한국도 그 국지성 소나기라고 하나요? 진짜 물폭탄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물폭탄의 비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말 흔하게 옵니다. 예, 건기, 우기 상관없이 그런 물폭탄 비가 흔하게 온다고요. 일상생활에서. 등하교 시간에 그런 물폭탄 비가 내리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우산 쓴다? 뭐 우비로 해결된다? 이 정도의 비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제가 말레이시아에 생활하면서 진짜 현타 올 때가 제일 처음 현타가 여러분, 진짜 비 맞은 생쥐꼴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어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멘탈이 나갑니다. 멘탈이 나가. 이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했을 때 저는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한번 진짜 엄청난 폭우 속에서 거의 갇혀 있는데 뭐 들어갈 상점도 없었고요. 우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물폭탄을 맞은 거예요. 한 시간 가까이 고립됐었는데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등하교는 하루에 두번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학교를 갔다면 하교도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냥 간혹 가다 걸어간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이해할 수 있죠. 뭐 간혹 가다 왜 도보 통학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차가 없이 계속 도보 통학을 고집한다? 적어도 말레이시아 생활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도보 통학을 권장하는 사람은 적어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뭐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에 따라서
그 길에 따라서 들깨, 들깨를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들깨 아시죠, 여러분? 개, 개.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개요. 그 개를 만날 확률이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한국에서 동네마다 길고양이 만나듯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쿠알라룸푸르 기준으로도 여러분 들깨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에 따라 외곽 지역에서는 들깨를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들깨를 만났을 때 여러분 뭐 겁주자는 게 아니고 이 들깨의 위험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광견병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를 떠나서 들깨에 대해서 동남아에서 한번 위협을 한두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등하교할 시간에만 들깨가 안 나온다? 들깨들이 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말레이시아는 그랩 택시가 싸다면서요. 그랩 택시 불러서 등하교하면 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등하교 시에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어쨌든 등하교 시간은 교통이 밀리는 러시아워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그랩을 잡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잡았다가도 취소되고 또 날씨가 악천후를 만날 경우 그런 확률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그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도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뭐 그랩을 잡아서 타고 가면 정말로 뭐 몇 분 이내 거리더라도 여러분 그랩이 그렇게 쉽게 등하교 시간에 맨날 안정적으로 그렇게 러시아어 시간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딱딱딱딱 딱 바로 예약하면 바로 잡히고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다 고려하고서도 나는 도보로 가능하다. 가능한 지역도 있겠죠. 아주 소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00%라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적어도 말레이시아에서 도보 통학은 그냥 1, 2주일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차량이 고장났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고려하신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한 학기, 1년 이렇게 도보로만 통학한다는 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뭐 자동차 세일즈맨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경험해 보니까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굳이 뭐 그런 거를 내 아이의 멘탈 교육을 위해서 뭐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그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시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없죠. 그런 걸로 어떻게 아이를 단련시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당연히 안 계시겠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도보통학은 말레이시아에선 어렵다. 저 나이가 어리고 부모가 같이 동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